자기야, 나 이거 파이래. 왜? 아, 구독자님이 더 깊이 묻어야 되고 지렁이 얼어 죽는데, 그래서 이거 밖에서 좀 더 깊이 묻고 손 좀 봐주고 가려고. 아, 나 미치겠네. 어? 아니요. 아니, 그래도 헤이지 어떻게 했고요. 아, 알아 또. 아, 잡혔나? 뭐가 잡혀? 좀 더 있다고 그러지? 말도 안 돼. 아,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해. 가르치는 대로 해봐야지 뭐. 어, 그렇지. 아우. 어? 아. 좀 더 깊이 묻으라고? 아. 야, 자기야. 추워, 여보, 빨리 해. 자기야, 아무리 그래도, 어? 아니, 아버지 산소 앞이라도, 저기 위에 공동묘지도 되게 많고, 산소 밑에서 좀, 삽질하니까 좀 으시시해다, 해. 난 안 무서워, 귀신. 내가 있자뇨. 빨리 해봐. 여보, 무더워요. 난 귀신 하나도 무서워. 어. 아, 빨리 해봐. 조금 더 깊이? 더 깊이. 그리고 폭 덮어야 된다고 했어. 나도 봤어. 아. 진짜. 별짓 다 하는구나. 이거 도저히 잡으려고 지금 모범필에 좀 삽질하는 거야? 잡긴 잡아야지. 잡어. 아버지 산소를 다 들쑤셔놓는데. 죽었어, 씨. 이 정도면 될까? 야, 깊어, 깊어. 좀 덮을까? 한 번만 덮어봐. 나도 그 생각을 했어. 그 땅으로 해가지고 그리 쏙 들어가게. 그래. 아, 나 진짜. 와, 암흑이야? 여기? 누구야? 아, 빨리 해. 암흑이야. 어, 무서워. 야. 나는 안 무서워. 자기 어? 진짜 무서워? 거짓말이지? 무섭지. 감히. 야, 자기야, 이 정도면 되겠지? 무섭긴 뭐가 무서워. 어? 이 정도면 되고. 추워. 이게. 추운 게 더 싫다. 그 정도면 됐을 것 같고. 어. 여기에 지렁이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턱 좀 메꿔주고. 에이. 어, 난 추운 게 더 무섭다. 귀신보다. 그래, 됐어. 이렇게 해주고. 그러면 저거 망 빼도 되지 않아? 여보? 이거? 망. 파란 모기장. 안 돼. 모기장. 안 돼. 지렁이 빼야 되는데. 흙으로 위에 덮을 건데? 어디 덮어? 위에다 흙 덮으래잖아. 여기? 요, 저 뚜껑 위에다가. 아니지, 여기다가 좀 나오지 말라고 좀 지렁이 좀 냄새 좀 나게 하고. 내 두더지가 여기 높이면 못 올라올 것 같아. 어떻게 할 거야? 아, 그게 말이 돼? 두더지가 들쑤시면 저 흙 다 뭉개지면 어떻게 할 거요? 이거? 아니, 벽돌로면. 아, 됐어. 지나가는 차들이 뭐 하는 거 헐겄다, 남의 산소에서, 응? 아버지 산소인지 모르겠지만. 여기서 덮어줘야 된다고. 이걸로 덮어. 여보, 이거 판 거, 뚜껑 딴 걸로 위에다 덮어. 아니, 이걸 갖다 이렇게 메꿔갖고. 몇 거 갖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보내야 돼. 저기 하얀 게 뭐야? 어디? 저기. 어디? 안 보여. 어디? 뻑딱이야? 뭐? 아니야. 이렇게 하라고? 응. 이제 여기서 차오니까 흙을 덮어주자.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? 이게 틈이 없어서 어떻게 들어가니? 뭐? 틈이 없잖여. 틈이 왜 없어? 아. 틈이 있어? 여기 옆에 틈. 그게 중요하잖아, 그게. 여기로 들어가라고, 땅 파갖고. 그래? 그래, 땅 파갖고 좀 들어가고. 요런 데는 그냥 주위를 흙 갖다가 이렇게 타자. 아, 여기나 비춰. 이렇게? 응. 아, 아, 왜? 그걸 또 파괴 만들어. 갈 수 있을까?
들어갈까? 뭐였는지 씨 모르겠네. 이게 추운데 겨울에 두더지를 잡겠다고. 야 어? 어? 누가 겨울에 두더지 잡겠다고 이러고 있대? 아니 우리 아버지 산소를 파헤치니까 굶는 거지. 아 그치 그치. 야 됐어. 이렇게? 이거 뭐 어느 정도 다 피웠잖아 많이? 응. 가보자. 과연 내일 잡힐까? 야 불이 퍼래. 여보. 어? 두더지 보러 안 가. 어 맞아. 어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. 아유 요놈이 어? 며칠 동안 영상도 한 개도 안 올리고 뭐해나 궁금해지셨죠? 뭐 궁금해긴요. 뭐 조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아 제가 요즘에 이 난로 만드느냐고요. 죽다 살았어요. 눈에 아다리도 걸리고. 야 불이 가스가 타네. 가스가 그냥. 야 신기 죽겠어. 요 난로를 만드느냐고요. 며칠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. 자 과연 이게 뭐 이게 클라우드 방식이라고요. 나무를 아주 조금만 떼고 뭐 5시간 타네 7시간 타네 막 그러고요. 이제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최소한 신어? 신어? 어디에? 피난 거 아시지? 뭘 아까 부딪혔나 봐. 아 일단 실리콘 아니야? 실리콘이다. 자 최소한의 나무를 태우고 이제 불을 되게 오래 태울 수 있는 난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가스를 태우는 거죠. 가스. 자 요 두더지를 보러 가기 전에 요 나무 딱 네 개만 넣어놓고요. 과연 오늘 몇 시간이 가나 한번 테스트. 세 개 넣어놓을까? 그거? 응. 세 개만 넣어봐. 자기야 두껍다. 콧물이 고드름처럼 매달렸어. 나? 자기 나? 응. 어메. 자 일단 제가 초보라 여기 이제 최소한의 바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실리콘 갖다 마감해놨고요. 요 나무 세 개를 한번 넣어놓고 하나 더 넣을까? 어? 아니요 저것만 넣어도 되겠어. 자 저 세 개 나무를 넣어놓고요. 과연 몇 시간이 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토막 나무 토막 세 개. 응, 딱 세 개예요. 세 개 넣었어요. 지금 몇 시? 12시 한 40분 되겠지. 아 무슨 두더지 보러 간다고 그래. 무슨 난로야. 난로는 또 이따가 다시 그 영상 만들어야지. 자기가 빨리 두더지 한번 보러 갑시다. 아 지금 아버지 이제 산소가 인대로 왔는데요. 과연 이제 두더지가 잡혔을지 쬐끔 궁 아이씨 안 잡혔을 것 같은데요. 일단 한번 파보겠습니다. 이놈은 난로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와보네요. 자, 자기가 자기 있을 것 같아? 없어. 없어. 있으면 손가락에 장지. 없지요. 제발 한 마리만 들어가라. 한 마리만. 죽었어요. 없어. 없다겠잖여. 요즘에 똑똑하지 않은 동물 있어? 똑똑하지 않은 벌레 있어? 다 똑똑하다니까. 지렁이는 살았는데. 아 지렁이 살았어? 어. 몰라. 아니 지렁이 먹으러 안 와? 아 이거 구독자님 말 믿고 어? 이렇게 깊게 묻었는데. 아 지렁이 왜 안 올까? 지렁이 먹어요? 아니 왜 안 올까? 왜 도르다 이거? 지렁이? 아 지렁이 안 죽었어요. 아 죽을 것 같네 진짜. 왜 어떻게 들어가? 아 묻지 마봐. 아니야 묻어야 돼. 옆에 틈이 있어. 다 봐봐. 야 깊이 틈으로 들어가라고. 그러면 지렁이 얼어 죽어. 안 들어가네. 잘못됐어 방법이. 아! 뭐가? 응? 자기야 안 잡힐 수밖에 없어. 응? 빠질지 마. 우린 역시 바보야. 응? 어? 아니 두더지 덫을 어? 손
없는 날 노는 사람이 어디냐? 손 없는 날이 언젠데? 손 없는 날 나가지고 두더지가 다 이사 갔어. 그럼 손 없는 날이 며칠인데 그때가 손 없는 날인지 어찌 알아? 뭐해? 아유 따져보니까 그래. 에이. 오! 씻고! 아유. 아이씨 나도 잊어먹었다. 자기도 잊어먹었어? 암튼요 저희가 손 없는 날 두더지 덫을 놔서 그런지 두더지가 다 이사를 갔어요. 그래서 못 잡는 것 같아요. 아, 9, 10, 19, 20, 29, 30. 이거. 아니요. 뭐? 암튼요. 아, 추워. 두더지 잡는 것을 실패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머리 좀 어떻게 해봐. 미칠 것 같아, 머리 풀 때만. 아, 추워, 들어갈래. 우리는, 어? 두더지 없을 것 같았는데, 어. 구독자님들이 댓글 조금 올라왔잖아. 궁금하다고 그래서. 근데 안 돼서. 그래서 확인시켜드리는 거야. 죄송합니다. 방법이 틀렸으니까. 이따가 날로 구경하러 오세요.